윤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이 총파업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10시 16개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 돌입하는데 좀 물류들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뭐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새 정부와 노동계의 첫 번째 힘겨루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자, 이번에도 대통령이 또 그랬어도 법과 네. 원칙,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뭐 비상수송 대책을 일단 마련하기로는 했고요, 정부가.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글쎄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제일 와닿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와 새 정부의 힘겨루기.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게 지난해 11월에도 똑같은 이 파업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얘기는 같습니다.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안전운임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놓고 그걸 밑으로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그게 올해 말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몰제라고 하죠. 네. 올해 그러니까 3년 동안 운영돼서 올해 말에 끝나는데 이게 최초 시행될 때도 사용자 측에서는 이거 너무 물류비가 많이 든다, 과다하다 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었, 그러니까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컨테이너 운송하는 차량하고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제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노조에서의 이 주장은 최근에 기름값 너무 비싸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 안전운임제까지 올해 말에 폐지돼버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기름값이 올랐는데 지금 컨테이너 운송하고 시멘트 운송 차량에만 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것도 부당하니 전체 화물 운송으로 확대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물류가 나가는 걸 막는다거나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소위 그 주류 업체 관련해서 그런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 그게 이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작년 11월에는 노사 문제라고 해서 정부 한 발 빠져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분위기는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라는 건데,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뭐 이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정확하게 마련이 되고 있는지, 이 두 부분이 명확하게 같이 갈 수 있어야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 상황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힘든 건 지금 또 화물연대의 노조원들뿐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온 국민이 다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물류 대란까지 겹칠 경우, 글쎄요, 또 운송료 인상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지금 물가 인상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에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주류업계에서는 지금 화물 이 노조의 파업 때문에 주류업자들이 직접 소주를 사러 이 물류 창고에 가는 상황까지 지금 벌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뭐 아시다시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추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동안에 뭐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한 몇 배 원 정도 싼 상황이었었잖아요. 휘발유값도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서 화물차 차주분들, 그러니까 그 기사분들은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운행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부터 사실 출발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정부가 여러 이제 지원은 하고 있지만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 지원이 실제로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아마 그게 기저에 지금 깔려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 위에 이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운임제 일몰제로 끝나는 건데 일몰제로 끝나지 않고 연장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조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을 언급한 것은 조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마 그 전에 노조 파업 때마다 정부가 밝혔던 입장을 기억하실 거예요. 법과 원칙을 언급했다는 얘기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요. 그러니까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면 대결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화물차 차주들이나 기사들의
그 지금 힘든 상황들도 알고 있잖아요, 정부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바로 뭐 물류라든가 유통업체나 이런 곳에 다 모든 걸 맡겨놓은 게 아니라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상을 같이 해왔는데 그런 협상력을 정부가 같이 발휘해줄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과연 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말 두 분 말씀대로 정말 풀기 힘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총파업의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로 계속 이어갑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